이게 얼마라고? 이게 1인분에 9,000원. 근데 이름이 뭐야? 갈치조림인데. 생갈치조림. 생갈치조림? 여기는 노량진 수산시장. 빠바밤. 갈치 어디 있나요? 갈치가 어디 있나요? 오! 오! 껍질이 없는 이유는 비린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했나봐. 그래? 와, 맛있겠다. 그래? 갈치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와, 대박. 밑반찬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1인분이 얼마? 8,000원? 9,000원. 동네 라면이 얼마나? 8,000원. 8,000원. 동네 가스 부스터까지 올려주고. 그러니까. 환자도 보여줄까? 내가. 환자 맞지요? 강남은? 환자. 뷰맛집. 세상에 이런 뷰맛집. 색깔이 조금 뭐라 그러지,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그런 적당 꾸덕한 느낌. 꾸덕 꾸덕 꾸덕. 그렇지. 는 갈치 특유의 맛이 있어. 오빠가 이거를 갈치를 다 개집어 넣어가지고 모양이 안 예쁘잖아. 개집지 않았어. 왜 다 모양을 개집어 넣었을까요? 아니야, 누워있는 갈치를 밖으로 꺼낸 거야. 오히려 완전 맛집 같아. 저기 했으면은 바닥에 있는 건 그냥 놔뒀으면은 야채탕 같이밖에 안 보여. 갈치 찍으려고 이렇게 찍을게요. 부러진 갈치는 숟가락으로 좀 먹어. 맛있겠다. 여기 노량진 2층이 어디라고? 무슨 2층? 식당 이름이? 갈치조림 전문점 이런 건 아니지? 이런 모르지 뭐. 근데 여기 저기가 많은 분이 일하시는 분들 동네 아니 가게 분들 오시는 거니까 맛집 같아. 맛집 같아, 맛집 같아. 분위기만 봐도 맛집. 사장님 여기 이름이 뭐예요? 가게 이름이? 사장님 너무 바빠가지고 말을 할 시간이 없어. 맞아 맞아. 잠깐. 아 내가 하나 먹어볼게. 네. 진짜로 생갈치다. 와. 냉동 같지 않나? 오. 아니, 너도 먹어봐야지만은. 그치, 부드러운 맛이 있지. 확실히. 갈치 그, 본연의 맛이 있지. 그치, 그치. 부드러운, 그, 이러면은 약간 녹는 그런 느낌. 부드러운 느낌 있지. 남대문시장 갈치 전문점도 지금 저번에 얼마야? 시장 안에 갈치 전문점 있잖아. 가격 비슷할걸 여기랑. 그래. 와, 떨어지고 있다.